어제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 등 505명이 눈물의 삭발식을 감행했습니다. 차별과 편견에 대한 소리 없는 이 저항에 깊은 연대의식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42번째 장애인의 날인데 갈등과 혐오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 예산을 통해서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 확대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우리 민주당의 노력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과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연달아 열렸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또 시민사회 등의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 중에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법원 행정처, 대검 등의 우려와 검토 의견도 반영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4월 국회의 입법 목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께 약속드린 경찰 개혁에 대한 법적 장치, 그리고 한국형 FBI 설립을 통한 국가적 반부패 수사 역량의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제도 검찰의 집단 행동이 계속되었지만 개혁입법의 시계를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국내 정치 개입 금지로 국정원이 새롭게 태어났듯이 반드시 검찰 수사권 분리로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호영 구하기가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보수 진영도 정호영 자진 사퇴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마저 40년 직이 아니다라고 우정을 부인하며 성급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자진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부정의 팩트로도 정호영 후보자는 사법처리감입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입시 비리와 병역 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머리를 조아리며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며 사과했던 윤석열 당선인은 정작 본인이 일으킨 인사 참사, 광화문 시대 공약 파기, 공동정부 약속 파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만과 독선 그 자체입니다. 정호영 인사 참사는 윤 당선인의 무원칙한 인사 철학과 용인술이 불러온 것이고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 파탄난 것입니다. 윤 당선인이 사과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인사 책임자인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한덕수 후보자 역시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합니다. 김앤장 20억 고문료, 대가성 임대, 배우자 그림 판매, 무려 50억 차익을 실현한 처가 땅등 곳곳이 이해충돌 지뢰밭입니다. 특히 강호 AMC가 처가 땅을 시세보다 높게 사들인 이유가 강호 AMC의 싱가포르 5천억 원 투자 유치를 조력한 대가 아니냐는 의혹은 매우 심각합니다. 제대로 검증해야 할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인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검증 비협조가 과관입니다. 김앤장 활동과 관련한 자문 내역과 직무, 근로계약서 등 재반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정관 예우와 이해충돌 의혹을 뭉개고 감추자는 것으로 총리 후보자로서 이미 자격미달, 함량미달입니다. 문제될 것 없다면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국민검증에 임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우리는 한덕수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지 의혹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회사 저널인 미디어는 종합방송을 준비하면서 먼저 가짜뉴스 대응 고발팀을 출범시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구구 유튜버 및 수구 언론들의 편파 보도와 가짜뉴스에 실시간으로 대응 분석해 여론 조작을 차단하는 한편 매국 수구 언론의 맹주인 조선일보의 존립 기반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궁극적으로는 조선일보를 완전히 해체하고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래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